지역의 대표 소주 업체 맥키스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소비 위축과 매출 부진, 코로나 여파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인데 소비와 생산, 경제 활동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요즘 웬만한 음식점 매출 대부분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 주변 상권은 손님들이 90%까지 줄었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 점포도 적지 않습니다. 매출이 한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정도 그렇게 줄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 앞에 가게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은 데도 있고요. 거의 뭐 일용 도시가 됐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출과 모임 자제 등으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매출 부진도 심각합니다. 지역의 소주업체는 아예 이렇게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4일간 생산을 멈추고 생산과 영업사원 100여 명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40%가량 떨어진 게 1차 원인이고 또 직원들의 감염을 막아보자는 조치인데 상황에 따라 조업 재개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서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생산을 중지하고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본 후에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던 주요 경제 지표도 동반 추락세입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기준치 100을 넘어서며 낙관세를 보이던 지역 소비 심리는 이달 들어 다시 5개월 이전 수준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기업 경기를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제조업 생산과 비제조업 매출 전망치도 전월 대비 각각 11포인트와 8포인트씩 흘러내렸습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 이전까지 반영된 게 이 정도니까 실제 체감 경기는 더 비관적입니다. 소비자 심리는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더욱 위축된 모습이고 기업 경기는 당시와 유사한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기간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이전이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기관 지역 채용 의무화 등으로 훈풍이 예고됐던 취업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또 확산세가 꺾인다 해도 경기 전반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기까지는 한참 멀어 보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